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의 뚜렷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적인 전산 조작이고 다른 하나는 위조 투표지의 대량 투입입니다. 여당의 어떤 후보를 득표수 얼마만큼의 격차로 상대방을 패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마친 다음에 선거 이전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오랫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 등에서 유령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갑자기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내용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전산 조작에 대한 증거물들이 자신들이 발표한 선거 통계 시스템의 선거 데이터를 통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방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분석을 행하고 있는 시스템 전문가 K씨는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제외 국민 등재자 수를 어떻게 전산 조작에 활용해서 유령표를 만드는지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거의 전국 차원의 전산 조작을 단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8대 광역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에 속하는 제외국민 등재 수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둔 개표 결과인 국외 부재자 수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나서는 절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유권자 수와 선거인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는 곧바로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유령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표를 전국 8대 광역시 선거 전후 변화 제외 국민투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지역이고 그 다음은 불일치 지역입니다. 그 다음 불일치 투표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개 선거구입니다. 거의 서울 내 전역에서 부정수, 이제 전산 조작에 의해서 제외 국민들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일치 투표수는 21,077표입니다. 부산은 18개 선거구입니다. 5,058명입니다. 대구는 12개 선거구입니다. 2,762명입니다. 인천은 13개 선거구입니다. 3,680명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전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제외 국민 수를 악용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8개 1,591명, 대전은 7개 선거구에 2,136명, 울산은 6개 선거구에 1,526명, 세종은 2개 선거구에 783명, 제외 국민 투표의 경우에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에 총 불일치 숫자가 73,247명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 이전과 이후에 투표자 수가 7만 명 이상이 변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이전에 확정된 제외 국민의 숫자는 6만 6,402명이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숫자가 13만 9,64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전국 시도 가운데서 제주도가 마이너스 183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는 선거 이전보다 선거 이후에 제외 국민 투표 규모가 현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물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산 조작을 한 다음에 다양한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한 이후에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외 국민 등재자 수를 활용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사전투표에서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갑, 중구, 성동구 을, 용산구, 광진구 갑, 광진구 을, 동대문 갑 모두 49개 선거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전산 조작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바로 제외 국민 투표를 악용한 겁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중구, 영도구, 서구동구, 부산진갑, 부산진구을, 동래구, 남구갑, 남구을, 북구강서구갑, 북구강서구을, 해운대구갑, 해운대구을 뭐 거의 전부에서 다 전산조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행해진 21대 총선에서 디지털 검정, 이른바 포렌식 검정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은 4.15 총선 이후에 포렌식 검정에 필요한 투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서버 등 일체의 전산 장비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요청했지만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공모자다 그런 누명을 쓰고 공모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산 장비에 대해서 일체의 디지털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범죄는 단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통계 시스템에 담긴 오롯이 담긴 그런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전산 조작질을 만했는가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렌식 검정을 통해서 이런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승리하는 날일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